이름은 에코파인데 네?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것은 안녕.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. 지장 1번. 지장 2번입니다. 오호. 오늘 이렇게 박수를 쳐야 돼. 아니, 어디 가세요? 아, 저 오늘 환불하러 갑니다. 아, 되게 든든하게. 든든한 네. 옷을 입고 왔네요. 아, 네. 그럼요, 그럼요. 보드라워요. 제 것까지 같이 환불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그럼요, 네. 그럼요. 인조퍼죠, 인조퍼. 에코퍼라고 부르죠? 아, 그 말로만 듣던 에코퍼를 드디어 보네요, 제가. 아, 그쵸, 그쵸. 에코퍼가 이름은 에코퍼인데 네?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것은 그린워싱. 아, 그린워싱. 예, 일종이겠네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에코퍼가 보통 이제 동물 모피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왜 아닌 거예요? 동물 털을 대체한다는 거에서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 에코퍼가 약간 석유계 아니면 석탄으로 만드는 그런 합성 섬유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죠. 동물 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에코퍼라고 불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. 그런 것들은 합성 섬유로 만드는 거니까 자연 분해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려서 결국 소각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같은 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거네요. 물론 이렇게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활용 합성 섬유 100%라든지 뭐 아니면 진짜 친환경적인 소재로 펄을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에코퍼라고 부를 만하죠.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개념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합성 섬유면 폴리에스터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죠? 그쵸, 그쵸. 그 세계 섬유 생산량 중에 폴리에스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한 60%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섬유 중에 제일 안 썩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폴리에스터래요. 아,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. 옷 1kg을 세탁을 할 때 합성 섬유랑 다른 섬유랑 합쳐진 그런 소재의 옷을 돌릴 때 미세 플라스틱이 67만 5천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네. 67만 5천 개요? 네, 맞아요.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.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. 정말 끔찍하네요.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폴리에스터가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이것도 거의 폴리에스터일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사 시대도 아니고. 맞아요. 특히나 지금 겨울이잖아. 엄청 추운데. 이런 패션 산업이 네. 환경에 끼친 악영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온실가스의 10%가 여기서 패션 사업에서 나오는데 4에서 5억 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뭐 폐수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요? 아, 맞아요. 산업용 폐수도 한 20% 정도가 패션 산업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연간 79조 리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어마어마하네. 이게 정말 억소리 나지 않나요? 조소리가 아닐까요? 그리고 저희 목화 아시죠? 그 면을 만드는 목화도 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농약도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. 아유, 그러면은 면 소재 옷이라고 해서 완전히 네. 다 더 좋은 건 아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저희가 옷을 사서 뭐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. 예를 들면 이것도 입다가 이제 뭐 질리거나 입기 싫거나 그러면은 의류 수거함 같은 데 이제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사실은 옷이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네, 의류 쓰레기 4,800만 톤 중에서도 재활용되는 거 단 1%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1%요? 네. 75% 정도는 소각되거나 뭐 매립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? 일단은 최대한 새로운 옷은 안 사고 패스트 패션 노. 중고시장이라든지 뭐 안 입는 옷들은 안 입는 옷이나 뭐 그런 옷들은 뭐 당근이라든지 네.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. 옷을 사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옷이 맞아요, 나한테 맞아요. 정말 필요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네. 옷도 안 사지만 내 지갑도 지키는 역시 나에게도 좋은데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지구한테도 좋고 나에게도 네. 좋은. 보니까 이제 구매를 할 때 이게 정말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 그런 걸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즘은 또 재활용 소재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히나 패딩 같은 거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게 내장재들이 있잖아요. 그게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도 봤어요. 그 재활용 페트병으로 막 만들어졌다고 네. 하고.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. 네.
네, 이제 지장을 찍을 시간이 됐는데요. 지장템인 에코퍼, 뭐 물론 요거는 에코퍼가 아니지만 그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그런 네. 에코퍼가 있다면 찐 에코퍼가 있다면 구매 의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! 안 찍으셨네요. 네. 일단은 제 옷 취향이 이런 취향이 아닌 것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저도 이렇게 오늘은 펄을 입고 왔지만 이게 안 입는 옷이라서 제가 제일 제 옷이 네, 그렇습니다. 제 취향은 약간 아니기 때문에 뭐 퍼 종류는 잘 안 입기 때문에 저도 네. 안 찍었습니다. 오늘 얘기했던 것들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지장템인 에코퍼는 0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?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! 그만 웃으세요! 지구를... 그만 웃으세요! 웃고 있어서... 그만 웃으세요!